남쪽 도성 벌교애들로 준비시켜라! 뭘 굳어봐 이 씨X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X들아. 씨발!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 이 씨놈들아. 씨발! 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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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웰메이드 퓨전 사극 황산벌입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인 황산벌 전투, 계백과 김유신의 신경전과 더불어 당시 동북아 국가들 간의 국제 정세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 코믹하게 담았는데요. 마냥 웃긴 코미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만든 정치극이자 휴먼 드라마, 참혹한 전쟁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 님은 먼 곳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사도, 동주, 박열 등 고증을 현대적으로 담아내는 시대극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뿌리 깊은 감정과 사투리, 그리고 욕설입니다. 감독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역 감정을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며 해소되길 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생각보다 진지한 정치극, 황산벌에 담겨진 감독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 TMI, 도대체 전라도에서 말하는 거식이란 무엇인가?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나라가 천하를 지배하던 시절, 김춘추 의자왕, 당고종과 연개소문, 김춘추와 의자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시대의 인물들이지만 절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판타지적인 장면인데요.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에서 촬영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서 휘장을 설정해 배경을 가렸다고 하네요. 현재 동베이야의 긴장局势, 你们是真的君臣和百姓, 莫非是真的无能无德吗? 당시에 동북아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영화는 퓨전 사극이라는 설정을 깔고 시작합니다. 네,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 와! 쿠데타라는 말도 당시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당 고종 역은 중국어 전문 배우 김용룡 배우가 맡았습니다. 여러 드라마에서 중국인 역을 많이 맡았는데요. 이후 후속작인 평양성에서도 당 고종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황제께서는 지금 이 정통성을 말씀하고 가린다.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야. 이 영화의 키포인트가 되는 주제를 제3자인 연개소문의 입을 통해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원종 배우가 특별 출연했는데요. 단 하루 촬영이지만 실제 북한 출신인 분에게 함경도 사투리를 배워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하네요. 아, 그것이 정치적 경륜이지. 당시 동북아의 권력과 정치 질서를 현대 상황에 대입시켜 풍자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인트로. 영화를 코믹 퓨전 사극으로 홍보하고 코믹하면 믿고 보는 박중훈 형님도 나온다 하니 웃을 준비하고 극장에 간 관객이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웃기지 않아서 아쉬운 관객도, 오히려 좋다는 관객도 많았습니다. 태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빙거 벌써 이제 빛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 고타손은 사실 남편인 김품석이 죽였습니다. 백제 침공 당시 내분으로 인해 대야성 문이 열리자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요. 김춘추 입장에선 백제를 치기 위한 구실로 갖다 붙인다는 설정입니다. 누구 신라 씨놈들 554년 옥천 땅에서, 당시엔 서기력을 사용하진 않았겠죠. 옥천의 당시 지명은 고시산군이었습니다. 옥천이란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사용했죠. 모두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 성왕을 죽여서 어디다 묻었어? 사실일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 서기에 따르면 신라군이 성왕의 목을 신라왕궁 북청 계단 밑에 묻었다고 합니다. 告居立汉 拜祭事, 危害天下之序止, 罪恶之首.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했습니다. 영화에는 삭제됐지만 원래 시나리오에는 왜 당나라 기술자들을 빼돌려 초강력 쇠뇌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나? 라는 대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 너희 새끼, 얘는 내 손에 죽는데. 시방 선전포고 하는 거요, 뭐요? 그리고 백제의 궁에 전해지는 소식. 어라! 산동성을 출발한 당나라 배들이 어물나게 많다께요. 백제 시대의 시각적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모두 상상으로 만든 세트입니다. 어?
최근 초롱이로 빵 떠버린 고규필 배우가 백제왕자 칠 역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엔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요. 1993년 이준익 감독의 데뷔작 키드캅으로 데뷔한 고규필 배우. 아역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작품 이후 10년 만에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아따! 당나라 놈들 겁나게 작전 좋구만! 광주광역시 출신 우현 배우가 맡은 임자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의자왕의 왕권 광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백제의 귀족 계층으로 신라와 내통하며 백제 멸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충남 부여인데 왜 궁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수도가 전북 익산이었던 적도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은 조선시대에 구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전라문화권인 금강 일대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게 틀린 설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따 헷갈려본글. 그러면 시방 목표가 고구려요? 아니 백제요?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 역은 임형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형준이 형은 가문의 영광에서도 기가 막힌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호루 새끼도 좀 보소. 놈이 배달하는 차를 뿌리를 까야. 사실 서울 금천구 출신이라고 하네요. 목표가 고구려의 백제야. 그래서 백제는 첩자를 신라 진영으로 보냅니다. 입 한번 풀어불자. 뭔데 가시나 가시나. 신라 말 칭하기 어렵다. 박중훈 형님과 사석에서 형이 오랜만에 영화 하니까 도와주겠다며 진짜 우정 출연한 김승우, 신현준 배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다가 무려 23컷짜리 콘티를 받고 밤샘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서울 출신 두 배우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 둘 다 연습해야 했습니다. 고구려를 칠락하나 보지예. 백제를 칠락하면 타년 지나서 황산벌까지 가면 직방인데. 아 신라 사람이 그 백제끼리 우쩌지 이 새끼야. 흔히 사극의 등장인물들이 지리에 통달해 있다는 클리셰를 탈피한 설정입니다. 말단 군사는 사실 지리적 상황은 잘 모르는 게 더 설득력 있긴 하죠. 와 시끄럽나? 사업 났나? 이마 이거 5호 SBS 개그맨으로 데뷔해 지금은 정상급 뮤지컬 스타가 된 정성화 배우. 황산벌의 문디 역으로 영화판에 데뷔했습니다. 더럽게 그만해라 임마. 하모 하모 쫙 거시기 해볼제 그라제 그 시기 그라제. 결국 사투리 때문에 첩자인게 들통나게 되는 것도 기존 사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코믹함이죠. 당시 황장군, 하야시 등 카리스마 쩔었던 신현준 배우. 감독은 이렇게 코믹한 신현준 배우를 처음 보고 본인이 기획한 닮아야 서울 가자에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땐 몰랐었죠. 현준 형님이 기봉이가 될 줄은.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김유신의 등장. 당나라 장군 소정방에 마중을 나가락합니다. 못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다 매진 있거네. 예, 우리 신라는 다 좋은데 이 우아리 없는 말투는 이거 싹뜯어 고쳐피한데. 이 대사는 경상도민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 나름 존댓말 체계가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도 같은 경상도 사람이 위아래가 없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어때? 그 기울이 전통이가 얼마나 살갑고 좋노? 안 그러나? 인천의 당시 지명은 미추홀이고 덕물도는 현재 옹진군의 덕적도입니다. 이 당나라 관복 취기네. 나는 신라 왕자 신분보다 당나라 관직이 우세이다. 당나라 주제 신라 대사 역할을 했던 왕자 김인문. 영화에서는 당나라에 빌붙는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신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안동댐에 있는 KBS 해상세트장입니다. 김인문 역의 류승수 배우는 부산, 김범민 역의 안내상 배우는 대구 출신입니다. 안내상 배우는 서울 출신 정진영 배우에게 사투리 지도를 하기도 했죠. 네 진년 도달라. 몇 살 먹은? 먼저 말해라 캐라. 김품일 역을 맡은 전기광 배우의 소개로 캐스팅된 고목춘 배우. 실제 중국 배우입니다. 경극계의 권위자로 서울예술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 맨 끝에 김춘추. 소정방이 넘버원이고 김춘추가 넘버5인 것은 국내적인 역사 관점보다 당시의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상황을 담은 표현입니다. 작전 명령을 하더란다.
지들은 배 타고 바다로 갈 테니 신라군은 육로로 쌀을 배달하라는 당의 작전. 이 지도가 사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 것은 삼국시대의 지도를 구하기 힘들어서 벌어진 고증 오류입니다. 마상 전개 진전교 就这么返回船回去 배 돌려 그냥 갈까? 와, 외삼촌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초월 번역 지리네. 와보는데 통역 다 했구만. 백제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귀족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왕이라고 해준 건 쥐뿔도 없음스. 백제 멸망하면 의자왕의 지나친 향락과 삼촌 궁녀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작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짚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왕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했다는 백제 내부 분열에 대한 사실을 차용했는데요. 학계에 따르면 41명이 모두 친왕자가 아니라 종친이나 친위 세력까지 포함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예, 명하고 비어지니까 다 꺼져! 계백이 불러라. 의자왕에겐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죠. 영화가 시작하고 20분 만에 주인공이 뒷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따, 뭐 달라고 혼자서 술을 자시고 계셔. 계백이 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계백 역시 충남 부여 출신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감독과 작가의 상상을 더해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김유신의 출생지가 충북 진천임에도 신라의 장군이 된 걸 보면 꼭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중훈 배우는 코미디로 유명했는데요. 언제나 유쾌한 중훈 형님은 이번에도 코미디 찍을 생각에 신나서 엄청난 애드리브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촬영만 들어가면 그렇게 장난기가 발동하신다고. 하지만 감독은 진중한 계백의 깊이감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서 코미디를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계백아, 거시기 해야겠다. 거시기 하려면 일찍 자야지라. 계백이 전쟁 나가기 전 처자식을 죽여본 건 유명한 일화죠. 그거 마시고 먼저 가소. 이미 백제의 운명이 기울었음을 직감한 계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될 처자식에게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쾌히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며 본인 손으로 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와 자식들 역시 명예롭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져 있으나 아 근게 시방 생띠 같은 내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라. 작가는 이 역시 살짝 비틀어 이들의 인간적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대구 출신 김선아 배우가 특별 출연해서 기가 막힌 전라도 사투리를 연기했습니다. 너 나랑 몇 년 됐어? 한 20년 됐는데요. 넌 그것은 못 올라 그런데요. 넌 빠진다 실시. 이분은 이 영화의 조명 감독 한기엽 감독입니다. 넌 아따 야 그것은 뭐 달라고. 넌 빠져버려라 실시. 이분 역시 영화의 제작부 스텝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등장과 함께 관객을 휘어잡는 거시기 역의 문시기 형 등장. 한참 됐는데요. 이문식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코미디죠. 순창 출신으로 서울 출신 박중훈 배우와 여러 단역 배우들의 사투리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우린 황산벌로 출전한다. 이렇게 추려진 5천 결사대는 황산벌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황산벌은 지금으로 치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인데요. 부여 낙화암 앞 벌판에 오픈 세트를 지어 당시의 황산벌을 재현했습니다. 에이! 신라산꾼들! 아침밥 온다! 백제의 무신에게도 밥치 먹여다! 전쟁의 시작을 식사로 설정한 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묵는 밥이 제일 거시기여. 우리의 전략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런데 신라 첩자가 파국이 형? 파국이다. 김병철 배우의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호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아마더관 니 한 풀어봐라. 아니 이게 암호 해독까지 해야 할 일이야? 마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음악감독의 아이디어로 루이지 보케리니의 미뉴에트 2장조를 BGM으로 깔았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치를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기예보 BGM으로 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풋풋한 정혜균 형님 영화 공포택시 이후 두 번째 영화 출연입니다. 억울합니다 지가예. 암호 해독 20년에 이런 권한도 없는 포도뜻도 못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전라도의 거시기. 첫 전투는 총 공격에 들어가기 전 응원으로 벌이는 탐색전. 원래 시나리오는 이후에 나올 신경전의 욕 배틀 다음에 나올 장면이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첫 번째 전투로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신라의 응원전에 사용하고 싶었던 음악은 롯데 자이언츠 불멸의 응원가 부산 갈매기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제작비를 감안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민요와 구전 동요를 선택했습니다. 고증을 통해 각 지역에 전해지는 민요를 골랐다고 하네요. 오히려 작품 컨셉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 신경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욕배틀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엿을 먹이네요. 입에서 하얀 물을 뿜는 건 편집하면서도 넣을까 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 살렸습니다. 저도 이 장면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인간이 먹물은 쩍 빨아삐라! 소성 벌교 애들로 준비시켜라! 신라의 욕설에 맞설 백제의 반격. 뭘 굳어봐 이 씨놈들아. 눈깔을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놈들아. 차원이 다른 살벌함.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 이 씨놈들아. 전라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애드리브. 작가도 생각지 못한 대사를 이문식 형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 외에 다른 씬에는 거의 욕이 나오지 않는데 이 씬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쌍욕이 난무하는 영화라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욕을 좋아하는 제가 좀 이상한가요? 두 번째 전투 역시 백제의 승리. 두 번의 전투를 우리 백제가 모두 이겨부렸단께? 첫 끝발, 개끝발! 장군이! 의자왕에게 온 서찰. 개배가 거시기 허느라 얼마나 고생허냐 이? 신라의 보급기를 하루 이틀만 더 막아보라는 왕의 명령. 나가 소정방이랑 쇼부를 한번 쳐보겠는디. 의자왕이 일본말을 쓴다는 건 쪼까 거시기 헌디. 백제와 외우 교류가 활발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중간 보고 해보거라. 양 옆에 쌓여있는 쌀가마는 200가마 정도 제작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위치를 옮겨가며 많아 보이도록 촬영했습니다. 이 문자들을 조합해보면 361가지의 거시기로 압축되었습니다. 아직도 거시기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암호 해독관. 사격하는 데는 1대1 맞짱이 최고기로 짱을 내놓으시라! 세 번째 전투 1대1 맞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장하다가 갑자기 훅 나오는 코미디. 뭐 어쨌든 이번에도 백제의 승리입니다. 7월 10일이 내일인데 어쩔겨. 신라의 장수들은 불안해집니다. 내는 진골! 내는 적보도 없는 가야 출신 개백다고! 가야 김수로 왕의 후손인 김유신이 보는 앞에서 가야 출신을 깔아보는 화랑 관창의 아버지 김품일. 가만히 있어 봐라 진골. 사실 김품일 본인 역시 가야 출신이라는 고증이 있는데요. 이 역시 작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개백이한테 장기 한판 투자해라.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김유신. 네 번째 전투는 인간 장기. 신라의 총 공격 전 네 번의 교전 모두 백제가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감독과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네 번째 전투는 심리전일 것이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첩보 띄줄까? 개소리 허덜 말고 물러지나 말랑께. 두 장수의 한 수 한 수에 벌어지는 사륙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체스 장면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장면은 해리포터 개봉 전에 먼저 기획했다고 합니다. 따라한 게 아닌데 우연히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너는 전쟁은 알아도 정치는 머린데. 너는 정치를 잘 아는 장군님께 쌀 배달 다니는구마. 이 대사들은 작가가 미리 쓴 것이 아닌 정진영 배우와 감독, 작가가 의논해 가며 만든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정진영 배우 역시 영화적 창의력이 넘치는데요. 이후 사라진 시간에 각본과 감독, 제작까지 하게 되죠. 안 넘나? 너그 갑옷 좀 벗그래. 땀띠난데. 아, 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옷을 안 벗는다니까! 갑옷을 벗지 못하게 꼬매버렸다는 거시기의 정체. 아, 그랬구만. 장이야! 네 번째 전투 역시 백제가 이기긴 했는데 개백아, 인간은 지 입으론 지 팔꿈치도 핥지 못하는 존재들이 거시기에 필적할 만한 의문점을 남기고 가버린 김유신.
이것이 뭔 소리여?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은 속이 탑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왕 대신 나와 있는 게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김유신과 김범민, 신락의 진골과 가약의 진골 간에 있었던 내부 갈등을 묘사했습니다. 내나 네 애비는 정치는 알아도 전쟁은 모른대. 정치와 전쟁 둘 다 잘하는 김유신이 끝판왕.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야. 오, 이 대사는 짝패의 그 유명한 대사와 비슷한데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네, 그 둘 다 아들이 화랑이지. 김음수는 화랑인 아들 반구를, 김품일은 관창을 명예롭게 죽이려 합니다만,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흔한 역사극처럼 비장한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화랑들. 나는 길게 살고 싶다. 진짜 개주고 말지. 너는 뭔데? 어! 신라의 3대 등급 대장군은 김유신의 조카이다 사위며, 귀족들은 혈통의 고귀함을 따지며 명예를 강조하지만, 아가! 족하면서 사위는 어느 나라 개족부역이여! 서민층인 일반 병사들에게는 그저 죽으러 온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아침부터 족부를 씹으러 그 지랄이냐 지랄이! 이문식 배우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NG가 났는데 그게 느낌이 좋아서 넘어진다는 설정을 추가해 다시 촬영했습니다. 왠지 김유신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계획. 이놈을 내버려라! 반굴과 관창이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돌격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몇 병사들과 별동대를 만들어 진격했을 것이라는 역사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계백은 별동대의 수장인 관창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어린 소년을 죽일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죠. 내 다시 간대. 하지만 적진으로 다시 돌아온 관창. 화랑들을 계속 보내! 화랑들이 계속 죽으러 오니 백제군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째 기분이 거시겠니? 오른다 친척이지. 남이 아닌기라. 영남 지역의 단결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남이가 구호를 모티브로 만든 대사입니다. 백마의 피를 얼굴에 바르며 결의를 다지는 백제군. 이 백마는 현재 자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촬영 중에 마취가 풀려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마취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못 찍은 앵글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 오늘 여기 황산벌에서 아싸라게 거시게 부자! 실제 불화살을 쏴서 불질러가며 촬영했습니다. 촬영장 주위에는 항상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5만 대 5천의 싸움이지만 보조 출연자가 100명도 되지 않고 백제, 신라 갑옷도 각각 100벌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사람이 갑옷을 바꿔 입어가며 여러 번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총 공격씬은 일주일 내내 촬영해야 했습니다. 실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 풀샷을 찍지 못해서 헐리우드 전쟁 영화 같은 웅장함을 살리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하네요. 특히 실제로 제작한 목책을 넓게 보여주지 못해 더 아쉬웠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병사들을 CG로 만들었겠죠. 카메라를 가깝게 찍다 보니 전쟁의 참혹함은 더욱 강조됐습니다. 코미디인 줄 알고 온 가족이 함께 보다가 아이가 울어버리기도 했죠. 비가 오기 시작하자 신라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실제 작동하는 투석기를 제작해 작동시키고 실제 진흙탕을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었나? 진흙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된 백제의 군사들. 연기자와 스태프까지 너무 많이 투입돼서 이번엔 감독 본인이 직접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로도 본인의 영화 라디오스타의 주방장으로 출연하시죠. 연기의 재미가 붙어 부당 거래에도 잠깐 출연하십니다. 뭐 시켜줘가지고 마사지 좀 받으려고. 갑옷을 벗어버린 백제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화면에 대조되는 화사한 왈츠를 BGM으로 사용해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강조시켰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쟁의 몸부림이 마치 춤 같다는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와 이리 덥노. 겁나게 덥구만. 촬영 전날 감독과 두 배우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많은 것이 담겨있는 듯한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700년을 해먹었으면 망할 때가 된 것이지. 아버지, 아이 죽어야 한단께. 의자왕은 결국 죽지 않고 항복 후 당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중국 북망산에 의자왕의 묘가 있다고 하네요.
전쟁에 이겼으나 납기 이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백제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개같은 갑질을 하는 당나라. 네가 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겨? 김유신이 분노하며 칼을 들이대는 건 고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당나라 장군에게 칼을 들이민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촬영을 하면서 김유신 캐릭터가 굳어지다 보니 그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하네요. 너 그 당나라 개새끼들 싸그리 쓸어버릴 끼다! 그래야 관객이 조금이라도 통쾌할 테니까요. 자, 신명나는 퓨전 역사 코미디 영화 황산벌에 담긴 역사적 배경 TMI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